오랜만에 고향 땅을 밟은 귀성객 가운데는 울산의 발전상을 보고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1920년부터 100년간 울산의 변화상을 한눈에 볼수 있는 시청 누리집 포토 울산이 최근 들어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울산 공업지구 시찰. 특정 공업지구 지정을 기념해 지은 공업탑.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태동한 순간은 뉴욕타임스에도 실렸습니다. 허벌판이던 공업탑 주변이 도심으로 변모했듯 대한민국 경제도 세계 10위권으로 도약했습니다. 포경전진기지 장생포에 집채만한 고래가 들어올 때면 울산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번영교와 울산교가 생기기 전까지 태화강엔 나룻배가 오갔습니다. 1960년대 울산의 중심은 중구. 울산시청과 울산역, 중앙시장이 있었고 시계탑은 그때에도 있었습니다. 남구 무거동 울산대학교와 남구 신정삼동, 그리고 현대차 울산공장 앞 풍경은 말 그대로 상전벽해입니다. 1920년부터 현재까지 울산의 100년 변화상은 시청 누리집에서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진 35만 장을 정치, 사회, 경제 등 11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5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SNS나 또그 서울 지역의 그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방문하여 울산시는 지금까지 다운로드 7만 건 이상에 원본 신청 7천 건에 달하며 특히 올 들어 다운로드 건수가 지난해보다 2.4배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